예,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개념, 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SQL이라는 겁니다. SQL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제어하기 위한 문법인데요. 이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예, 동일한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점은 있지만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네 가지를 제가 추려봤는데요. 자, select 이거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쓰는 거고요. insert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 또 update는 변경, delete는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예, 이름만 봐도 대충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한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 안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설치하고 거기 어떤 그 사용자의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생활 코딩에서 데이터베이스 수업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흐름을 알려준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니까요. 예, 모든 것들을 다 설명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부분은, 자, 명령이 있습니다. create라는 명령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뒤에 CEP라고 적어주게 되면 CEP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CEP는 그 양쪽에 단따옴표로 둘러싸 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따옴표의 방향이 다릅니다. 예, 거꾸로 되어 있는 따옴표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요건 일단 Grave Accent라고 하는 기호고요. 위치는 키보드에 보시면 이 물결 있죠. 요렇게 생긴 거. 자, 요 물결 밑에 보시면 요렇게 생긴 기호가 있습니다. 따옴표처럼 생긴 거. 예, 바로 저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역할은 예를 들면 create database create 다시 말해서 create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싶을 때 여기다 create를 쓰게 되면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create는 무언가를 생성한다라는 뜻에 약속되어 있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밑에 보시면 테이블을 생성할 때도 그렇고, 필드의 이름을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도 아니고, 명령어도 아닌, 어떤 대상을 식별하는 이 식별자를 사용할 때는, 예, 요, Grave Accent라고 하는 기호를 예,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Character Set UTF-8은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전 세계 언어들을 다 똑같은 체계로 표현하기 위한 표준인데요. UTF-8이라고 쓰고 뒤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UTF-8 General CI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뒤에 있는 캐릭터 셋이나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바꿔줘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 옛날 버전은 이게 UTF-8이 아니라 UCKR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UCKR로 하게 되면 데이터가 깨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요 CEP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실습 환경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실행은 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생성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 보시면 create table coding everybody 하고 이렇게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테이블을 생성한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를 제가 카피해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 coding everybody 이 부분을 여러분의 닉네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코딩 에브리바디는 이미 만들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각자의 그 중복되지 않을 만한 닉네임을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이고잉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고잉2라고 적고서 이걸 카피한 다음에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해 보면 예,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 뭐냐면 No Database Selected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Use CEP에서
요 CEP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OK 하고, 예. OK라고 나오면 이게 실행이 된 겁니다. 자, show tables 하고서 해보면 egoing2라고 하는 이 테이블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명령, 그, create 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자, 이 create 문에서 id name create라고 하는, 필드명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요 데이터베이스에 DSC, description의 약자고요. 2라고 하면 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그 스키마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키마는 어떤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이 구조를 준수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d, name, create라고 하는 필드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각각의 필드는 예, 타입이 있는데 이 id라고 하는 필드는 숫자가 들어와야 되고요. name은 문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create는 date time이 들어온다. 시간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명령을 보시면 id는 int고 length는 11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거랑 똑같죠. 그리고 name은 text고 여기 똑같죠. create는 date time이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그 테이블의 구조, 다시 말해서 스키마를 의미하는 정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null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건 뭐냐면 요 값이 id라고 하는 필드가 값을 받지 않을 수 있냐 없냐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name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ke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는 key라는 개념이 있어요. key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index라는 거 아시나요? 색인. 그게 뭐냐면 책에 보시면 책에 있는 특정한 내용을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기능이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색인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도 색인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로 지정되어 있는 색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는 그 필드는 지금 필드죠. 이 id라고 하는 필드죠. 그 필드는 따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select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특정한 데이터를 조회할 때 바로 그 키값이 지정되어 있는 필드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디폴트는 뭐냐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인서트 시켰을 때,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그 필드에 아무런 값도 지정하지 않게 되면 들어오게 되는 기본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은 디폴트 값이 예,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xtra 안에 보시면 auto increment라고 적혀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 데이터의 row를 생성할 때, 즉 데이터를 추가할 때 자동으로 이 id 값의 숫자가 1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게요. 자, 일단 테이블을 생성했다라는 거 제가 설명을 드렸죠.